다음 주 행사를 준비하는 일꾼들이 지금 같이 맨발로 걷고 있습니다. 아, 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? 이 서울 숲이 정말 아름답네요. 그런데 이 아이들이 다 이렇게 신발 신고 지금 놀고 있고요. 물론 뭐 이쪽 끝에는 저렇게 시멘트로 아스팔트로 저렇게 되어 있긴 합니다. 야, 이 숲이 이거 너무 멋있다. 물도 있고요. 이게 흙을 새로 깔았어요. 너무나 촉촉하고 감미롭습니다. 서울 숲의 재발견입니다. 아, 정말 아름답습니다.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신발을 신고 걷고 있네요. 이 아름다운 생명의 길을 모르기 때문에 이걸 알려야 되는 거예요. 저 사람들이 이 생명의 땅을 맨발로 걸으면 그때그때 충전되고 모든 생리적인 작용이 최적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모르고 저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. 안타까운 일입니다. 저 발 좀 봐봐요. 누나야? 누나? 예, 예, 예. 그 여기 터울이 높, 저게 뭐야, 한 10살? 예, 10살. 차이 나요, 터울이? 맨발로 이렇게 걸으니까 뭐 최고다, 최고. 어머머. 저쪽도 있는데 지금 화장실 갔어요. 아, 여기 화장실 갔어요. 그래요. 수하면서 어떻게 관계가 어떻게 아빠야? 아니, 우리 손주. 손주. 근데 이렇게 건강하셨어. 그래, 나는 아빠인 줄 알았네. 맨발로 쓰면 얼마나 되셨어요? 아니, 작년부터 조금. 하다가 올해부터 좀. 그래요.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? 저 쥐띠입니다요. 쥐띠? 아직 젊습니다. 75? 75? 예예예. 75? 호랑이 띠인데. 아빠인 줄 알았어요. 나도 아빠인 줄 알았어. 지금 발 보세요. 발이 완전히 저기 전문가 아니야, 전문가. 아니, 세상에. 뭐 어디 아프셔서 시작하신 건 아니세요? 아니요, 그냥. 아빠인 줄 알았어. 나도 아빠인 줄 알았어. 우리 집사람은 우리 저 회장님 거기 뭐 따라다니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오늘 어디 가셨어? 오늘은 지금 이제 진짜 천천히 나오는 거 지금 오는 거 같아요. 아, 여기 어디 사시나 보다? 예, 이 건강에 삽니다. 그래, 알았습니다. 사진을. 이렇게 곳곳에 가족들이
쉴 수 있도록 데크들이 설치되어 있네요. 다 펴놓고 식사들 하시고 행복한 모습입니다. 여기 마침 맨발로 걷는 분도 계시고요.